안녕하십니까? 배현 약사입니다. 요즘 감기에 들면요. 눈총 엄청 받습니다. 그렇죠? 요즘 철이 아무래도 이제 감기에 들고 콜록콜록거린다거나 약간 열이 있어서 또는 두통 등의 증세로 인해서 병원에 한번 갈라쳐도 이 병원에 가기도 좀 그렇고 또 내가 이렇게 그런 증세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좀 외면해요. 외면해요. 저희 약국에 있을 때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스크를 이제 다 벗었습니다. 다 우리 약국 이제 정리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살균 소독까지 했는데요. 주변 이제 알코올로 다 소독했는데 제 고유형군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뒤에 다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환경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에키나시아도 계속 좀 먹고 있어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즘에 이제 이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감기에 걸리면 그게 아닌데도 내가 눈총을 받으니까 빨리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겨내기 위해서 병원도 가서 이제 약도 짓고 뭐 약도 드시고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는 약국에 가서 뭐 종합감기약이라든지 해당 증상에 해당되는 약을 드시는데 빨리 낫고 싶을 때 우리가 뭐 기혈상보제라고 하는 쌍화탕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쌍화탕 물론 기운이 떨어지고 힘들 때는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쌍화탕만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재가 있어서 좀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또 임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재는 바로 마왕부자세신탕. 이게 이제 마부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마왕부자세신탕을 줄여서 마부신 이렇게도 불러요. 저희는 지금 한중제약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풍제약것도 있는데, 한풍제약은 직접 만들지 않고, 신텍스라고 하는 그 한방 전문회사의 오더메이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만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모든 제약회사가 좀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자, 어쨌든 이 제재는 원래 이제 소음병이라서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맥도 떨어지고 그냥 쉬고만 싶은 사람들을 좀 총칭해서 그런 감기 형태를 총칭해서 소음병이라고 하는데 소음병에 걸린 사람들이 감기 증세, 열이 나고 두통이 있는 증세가 있을 때 보통 쓰는 제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재를 가지고 어떨 때쓸 수가 또 있냐면 그냥 감기에 걸렸을 때 종합감기약 형태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증례죠. 증례보고 결과인데, 약 171명 정도, 맞죠? 171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증례보고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지금 내용이죠. 종합감기약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감기약 하고, 이 마왕부자세신탕을 그냥 무작위로 투여했어요. 감기 걸린 사람한테. 증상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과가 아주 재밌습니다. 종합감기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중증의 환자는 아닐 테니까 주로 이제 중증의 약간 환자, 아주 고도 중증은 아니고 중증과 경증의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투여를 했어요. 마왕부자세신탕, 마부신, 요 마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증과 경증 환자, 중증은 중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심한 무거울증이 아니고 중간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초기 증세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고요. 약간의 두통,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 몸이 나른하거나 힘든 거.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투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투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 두 가지 다 괜찮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마왕부자세신탕을 투여했을 때 3일을 투여했거든요. 3일 정도를 투여했는데 90%가 넘는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작위 투여입니다. 중요한 거는 171명 많죠. 여기 절반 정도니까요. 그리고 종합감기약은 얼마 정도 나왔느냐? 종합감기 아스타미노펜이라는 진통제가 들어있었던 제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0.7% 정도가 나왔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되게 꽤 많은 차이입니다. 100명이면 10명 정도가 어떤 사람은 10명이 종합감기약 먹고 10명이 안 나왔는데 10명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거니까 큰 차이예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마왕부자세신탕을 그냥 투여했을 때이 정도 효과가 났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증상 기간의 단축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왕부자세신탕을 썼을 때 증상이 없어진 게 이틀 정도예요. 종합감기약은 3일 이상 걸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죠?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인후통 같은 경우나 또는 기침 가래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뭐 증상들
뭐 예를 들어 발열이라든지 이런 거, 전신 권태감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망한구자센지탕을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증상이 효과 경감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효과가 나름 괜찮은 제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쌍화탕을 쓰시는 것보다 망한구자센지탕을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감기약 수준으로 썼을 때, 감기가 좀 많이 들었을 때, 기운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실험을 했으니까 증상을 대놓고 실험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나온 것을 보면요. 2명 정도는 그총 우리가 83명 망한구자센지탕을 썼는데 악화된 게 3명 정도 있어요. 변화 없는 게 4명 정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라고 보이냐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증에 정확하게 맞춰 쓰지 않은 거. 우리가 원증은 아닌데 그냥 망한구자센지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망한구자센지탕이라는 이 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망한구자센지탕은 기운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용합니다. 즉 손발이 차다는 거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사람이 감기에 들었을 때 이럴 때 두통과 발열이 있을 때 사용하면 아주 가장 적합하고 당연히 이제 그 콧물 기침이라든지 이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콧물 기침 가래가 수반이 되면서 그러면서 두통 몸살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그 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열이 많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갈증이 심하면서 막 이렇게 찬가시 땡기고 그러면서 열이 고열이 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 임상 실험 임상 그 증례에서도 고열 39도 이상 올라가는 고열의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지만 약간 미열이 있으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증세가 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평상시 기운이 떨어지면서 기운도 좀 없고 많이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냉증이라서 날이 좀더 차지면 이 두통을 좀더 호소하거나 몸살 기운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망한구자센지탕을 쓰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기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약제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좀 기억해 두시면서 망한구자센지탕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한구자센지탕은 나와 있는 거대로 망부자세신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왕은 우리가 피기라 그래서 전반적인 전면에 있는 이그 체표에 기운을 잘올그 보충해 주는 작용을 하고요. 세신은 우리가 후면에 있는 부분에 기를 보충해 주는 작용합니다. 마왕과 부자세신 모두 혈맥의 순환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체표에 있는 기를 강화시켜 주면서 혈맥을 강화시켜 주니까 저항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몸이 너무 차고 춥고 기운이 없고 너무 힘들 때 사용하는 처방이 개강초조 황부신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거는 마왕세신 부자탕에 그 계지탕을 섞고 작약이라는 성분을 하나 뺍니다. 그러면 피기와 기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육의 기를 다 돌려주면서 혈맥을 돌려줘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손발이 차거나 이런 것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역시 망한구자센지탕에 약간 추가된 가감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임상에서는 망한구자센지탕에다 계지탕을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제재 사용할 때는 약국의 약사 또는 한의사와 꼭 상의하시고 난 다음에 쓰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